네,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네. 요즘에 제 지인들 중에서 V체킹 많이 얘기하는 V체킹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그 V체킹 일단 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고 V체킹 그러니까 우리 배드민턴에서는 이 스냅 스트로크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손목을 사용하는 스트로크가 되게 중요한데 이 손목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V체킹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손목 회전 중심의 수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먼저 손목 회전 중심으로 봐보세요. 톡 이 V자가 나오죠. 이렇게 톡 그죠? V자 이렇게 손목 회전 중심의 스윙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스냅 스트로크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풀 스윙을 만들어주는 거죠. 팔꿈치 회전 중심으로 스윙을 한다거나 이제 어깨 회전 중심으로 스윙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풀 스윙을 해서 이제 손목을 막 유도 손목을 사용이나 유도해서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V 체킹을 어느 정도 교육을 해놓으면 손목 회전 중심의 스윙이 어느 정도 잡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팔꿈치 분절을 이용하고 어깨 분절을 이용해서 스윙을 해도 스냅을 사용을 하게 된다. 오랜 기간이 지나도 손목이 안 써지고 손목을 사용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호인분들은 그래서 이제 V체킹을 교육을 하면 팔의 흐름을 줄여버리고 팔이 안 떨어지고 손목 쓰고 준비하고 손목 쓰고 준비하고 이런 동작으로 임팩트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풀 스윙을 만들어줘도 그분은 뻗대치고 문제를 쓴 경우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계속 이렇게 쉬시면 되고 2단계 스윙 연습해봐요. 2단계 스윙에서 가장 작은 스윙을 알려줄게. 따라해보세요. V체킹. V체킹. 그렇지. V체킹을 연습하는 거야. 여기다 두고서 지금 팔꿈치가 접혔죠? 네. 이거 지금 2단계 스윙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그렇지. 그립 많이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이렇게 해보고서 스냅. 그렇죠. 팔꿈치 다 펴세요. 이 엘보를 다 던져야 돼요. 톡. 톡. 그렇지. 이렇게. 이쪽으로. 손목이 약간 오른쪽으로 오게. 그러고 나서 이 팔꿈치를 그대로 몸의 옆구리 쪽으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떨어지게. 어깨 힘 빼고. 이렇게 톡 이렇게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접고. 네, 접고 여기 접은 거예요. 네. 접고 던지고 세워라. 그렇죠. 접고 던지고 세워라. 가장 작은 스윙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이 스냅을 다 쓴다는 가정하에 아까 이거는 좀 조금밖에 못 쓰는 거예요. 스냅을 요만큼만 쓰는 거죠. 손목을 접고 던지고 똑바로 안 던져지죠. 그렇지. 던지고 세워라. 그러니까 그립을 안 돌렸으니까 면이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서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죠. 이게 열리면서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팔 펴고? 그렇죠. 오케이. 이게 팔이 이렇게 내회전 되는 거예요. 팔이 회전이 되면서 면이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그립을 돌려놓으면 팔이 회전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잡은 사람이 팔을 비틀어진다. 그럼 이제 빗게 맞는 거예요, 다. 우리 스매시 때는 슬라이스 날 확률도 많을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접고 다시 던지고 그렇지. 똑바로 자, 세워라. 그렇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팔이 이렇게 돈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팔꿈치가 지금 봐봐요. 톡 던지고서 그냥 딱 세우는 거다 이렇게. 톡 이런 식으로 톡. 그냥 우리 손목 연습하듯이 손목 연습하잖아요. 손목 연습하고 그냥 바로 그냥 준비하고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던지고 세우고 똑바로 해야지. 던지고 면 똑바로 앞으로 던지고 앞으로 그 다음에 그대로 세워요. 그렇죠. 이 스윙을 하면은 그대로 뒤까지 다 스윙이 복사가 될 수 있어요. 복사를 시켜줄 수 있어요. 봐봐야죠. 이렇게 던지고 세우고 자 이번에 스윙 회전 방향을 좀 키워볼게. 이거 좀 열었어요. 좀 더 스윙 커지는 거예요. 좀 더 키웠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세를 만드는 동작을 테이크백이라고 그래요. 치고 나서 팔로우 스루 동작이라고 팔로우 스윙.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테이크백 동작을 더 키우고 또 팔로우 스윙을 키우고 테이크백 동작 더 키우고 팔로우 스윙. 여기서 더 키우면은 이제 3단계로 이제 어깨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다 어떤 것 같아요? 제 스윙이 지금 다 더 커져도 다 툭 던지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접어놓고 툭 던지고 이 스윙이 이 툭 던지는 스윙이 배드민턴은 잘 돼야 돼요. 이렇게 저기 봐봐요. 이렇게 툭 이게 툭 던지죠. 툭 던지죠. 이렇게 툭 이게 던지는 스윙이 잘 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어깨를 빼든 요만큼 빼든 어깨를 안 빼든 2단계 스윙으로 하든 뭘 했든 이게 던지는 중이 돼야 된다. 스트로크에서 한번 해보세요. 또 천천히 던지고 똑바로. 그렇죠. 잘 던졌어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그대로 내려오고 오케이 한 번 더. 이렇게 접고 아까 했잖아. 접고 던지고 세워라. 오케이 접고 점점 이제 몽둥이로 가네. 접고 던지고 좀 세워라. 이렇게 톡 이렇게 떨어지게. 팔꿈치가 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주의해야 돼요. 접고 던지고 그냥 팔꿈치가 바로 몸의 중심 축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세우고 이렇게 톡 해보세요. 접고 던지고 세우고 오시. 접고 던지고 했을 때 봐봐. 면 봐봐. 이거 봐봐. 그죠? 제대로 안 되죠? 면이 어디? 이렇게,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 아. 똑바로 되게. 아. 세워라. 접고 던지고 세워라. 그렇지. 이렇게. 아.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게 뭐라고요? V 체킹. 그렇지. V 체킹.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오케이.